을들의 연대의 차선열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차선열입니다. 차 대표께서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? 네, 저희 가게는 남구 달동에 있고요. 네. 저희 그 북구에는 저희 그 울산 지역의 250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가 북구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예. 네네.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? 지금 현재 그 2011년부터 예. 북구의 그 코스트코 예. 대형마트 위에 포진해 있는 대형마트라고 그러죠. 예. 그래서 이 그 출점을 계획하고 진작유통 단지에서 요걸 이제 일종의 이제 영입이라고 그러죠. 예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예. 윤종호 전 청장 재직 시에 예. 가서 이거는 사실은 대형마트도 어려운데 코스트코는 너무 우리가 중소상인 영역에서 이 파괴력이 너무 크니 예.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마련될 때까지 예. 좀 보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예.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형 마트니까 윤종호 전 북구청장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계속 반려했군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반려한 거에 대해서 코스트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 반려가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수정 보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, 예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, 윤종호 청장이 반려를 하니까 이제, 울산시에서 이제 직권으로서 이 건축 허가를 인가를 내줬던 것이죠. 그러니까, 해당 구청장은 반려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네. 울산시 측에서는 허가를 내줬다. 네네. 그때 당시에 법률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허가를 내줄 권한이 시 측에 있었군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이게 저 계속 반려해갖고 우리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라라고 코스트코가 아마도 북구청하고 윤종호 전 구청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같고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거기서 대법원까지 네. 전부 승소를 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진작유통 그 조합이라고 그 조합에서 그러니까 임대인이죠. 예. 임대인이 이제 북구청과 공동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예. 그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예. 이제 북구청에서 그 5억 요원을 이제 대납을 하고 북구청에서 윤종호 청장에게 이제 구상금을 청구를 한 것이죠. 그렇군요. 요인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. 어쨌든 행정 절차상 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북구청은 돈을 안 낼 수가 없었을 거고 네네. 돈을 내고 나서 공동배상으로 그 판결을 받은 거니까 그 네. 전 구청장을 상대로 또 돈을 내라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소송의 결과가 구상금 청구가 윤종호 청장한테 70%가 5억 원이니까 3억 5천 정도 나왔고요.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자 비용까지 해서 예, 4억 예. 600만 원 정도. 예. 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하루에 15만 원 액수가 15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책임이 전직 구청장한테 한 70%쯤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으니 꼼짝없이 네네. 이제 이 돈을 윤종호 전 구청장이 이제 물어내야 할 상황인 거 이런 상황이네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주민들이 왜 나서신 겁니까?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윤 청장이나 또 거기에 연관돼 있는 코스트코를 그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그 오픈을 연기를 했을 때에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. 당연히 법적인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그 법을 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. 예. 다만 예.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울산 시민들이 100% 윤종호 청장이 실익을 취한 거나 정치적 이익을 취한 거 하나도 없고, 네. 저희들이 이제 도움받은 것밖에 없는데, 예. 이러한 행위들이, 지방자치법에 아주 그, 부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. 예, 예.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
울산은 울산시에서 좀 더 잘 아니 좀 더 삶의 질이라든가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울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네.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예. 거기에 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현장의 법 현실 법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네. 법을 바꿔줘야 된다. 알겠어요.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에 뭐 울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네.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효용성을 굉장히 높이고 건강성도 높이지 않나 예.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한 사람의 이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다 공동 책임이니까 예. 같이 가야 된다. 울산 시민으로서 할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주민의 뜻을 받아서 행정행위를 했을 뿐 윤종호 전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이득 얻은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느냐 이 말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어디다가 한 거예요? 지금 현재 이제 울산시 북구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북구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의회가 어떤 네. 결의를 하면 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법적 방법이 있나요? 지금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. 가능하다고 합니다. 가능하다. 안양시에서도 10여 년 전에 전례가 있다. 예, 전례가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북구청이 돈 내라고 소송까지 해서 이겼지만 구의회가 네. 그거 구상권 청구하지 마십시오라고 결의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말씀. 저희도 한번 그렇죠. 결과를 지켜볼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차선열 공동대표였어요.